분유 수유는 1회 분유량과 하루 총 분유량의 범위를 정하고 일정한 수유 간격의 범위를 지켜서 아기에게 먹여야 해요. 아기의 소화 기간은 모유보다 분유를 느리게 소화하기 때문에 분유 수유는 수유 양과 수유 간격이 중요합니다. 분유 수유도 모유 수유와 마찬가지로 아기가 주도적으로 먹게 해야 해요. 부모가 수유 양과 수유 간격을 강요하다 보면 점점 과잉 섭취가 되고 배앓이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아기는 배고프지 않을 때 먹어야 해서 적게 먹기도 해요. 아기마다 수유 양과 수유 간격이 달라요. 내 아기의 현재 체중과 먹성에 맞는 수유 양과 수유 간격의 범위를 정하고 체중 성장에 따라 양과 간격을 조절해 나가야 해요. 아기가 같은 날 태어났어도 체중과 먹성에 따라서 섭취량이 달라요. 태어난 체중이 같아도 남자 아기들이 여자 아기들보다 좀 더 많이 먹고 같은 체중의 아기라도 성장 급등기에 있는 아기가 좀 더 많이 먹습니다. 다른 아기와 내 아기의 섭취량을 비교하지 말고 같은 계열의 아기라고 해서 똑같은 양을 먹도록 강요해서는 안 돼요. 내 아기의 수유양의 범위 계산하기. 생후 3주부터 만 2개월 사이의 아기의 수유양과 수유 간격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기의 현재 체중을 기준으로 수유양과 수유 간격의 범위를 계산합니다. 생후 3주차 현재 체중이 3.5kg인 아기를 예로 들어 설명할게요. 부모님들은 내 아기의 체중을 대입하여 적용해 보세요. 현재 체중 3.5kg에 20을 곱하면 70입니다. 70ml는 1회 기본 수유양이에요. 1회 기본 수유양에 20을 더하면 90이에요. 90ml는 1회 최고 수유양이에요. 3.5kg 아기는 1회마다 70에서 90ml 사이로 먹으면 돼요. 1회 기본량만 먹는 아기가 있고 1회 최고양을 먹는 아기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1회 최고양을 먹고 더 먹고 싶어하는 대식가 아기들도 있어요. 1회 최고양 이상을 먹으면 과잉 섭취가 돼요. 1회 최고양에서 10에서 20ml를 추가로 먹어야만 울음을 그치는 아기가 있는데 추가로 먹일 때 20ml를 넘지 않도록 꼭 주의하세요. 대식가 아기가 추가로 20ml를 더 먹었을 때 총 110ml를 먹은 거예요. 먹은 후 구토와 배앓이가 생긴다면 1회 최고양을 꼭 지켜주세요. 부모님들 내 아기의 체중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셨나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2kg 체중의 아기의 1회의 수유양의 범위는 40에서 60ml예요. 2.5kg는 50에서 70ml, 3kg 체중의 아기는 60에서 80ml, 3.5kg 체중의 아기는 70에서 90ml, 4kg 체중의 아기는 80에서 100ml, 4.5kg 체중 아기의 1회 분유량은 90에서 110ml입니다. 내 아기의 수유 간격의 범위 계산하기. 1회 기본량을 먹고 배부른 아기가 있고 1회 최고양을 먹어야만 배가 부른 아기가 있어요. 두 아기의 수유 간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기는 매일 같은 양을 먹진 않아요. 밤 12시 바로 직전에 먹었는지 바로 후에 먹었는지에 따라서 하루 총 섭취량은 달라집니다. 아기가 매일 하루 총 섭취량의 범위 안에서 먹고 있으면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회 기본량의 수유 간격은 2시간이고 1회 최고양의 수유 간격은 3시간이에요. 그러나 1회 기본량을 먹고 2시간 반 수유텀이 나기도 있고 1회 최고양을 먹고 2시간 반 수유텀이 나기도 있어요. 1회 기본 수유양을 2시간 간격으로 먹으면 하루에 10회에서 12회를 먹게 돼요. 하루 총 수유양은 700에서 840ml예요. 1회 최고 수유양을 3시간 간격으로 먹으면 하루에 7회에서 9회를 먹게 돼요. 하루 총 수유양은 630에서 810ml예요. 수유 간격은 정확한 시간으로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아기의 활동량이나 울면서 소비한 에너지에 따라 수유 간격이 약간씩 변합니다. 하루 총 섭취량은 비슷하니까 아기의 반응에 따라서 수유양과 수유텀의 범위 안에 자유롭게 수유하세요. 하루 총 630에서 840ml 사이로 섭취하면 됩니다. 2kg 체중인 아기의 하루 총 섭취량은 400에서 540ml예요. 신비롭게도 작게 태어난 아기들은 정말 잘 먹고 빠르게 성장해요. 큰 체중으로 태어난 아기들보다 오히려 먹성이 더 좋은 편이에요. 잘 커야 하니까 되도록 하루 480ml 이상은 먹여주세요. 2.5kg 체중인 아기의 하루 총 섭취량의 범위는 490에서 630ml예요. 3kg 체중인 아기의 하루 총 섭취량의 범위는 600에서 720ml예요.
4kg 체중인 아기의 하루 총 섭취량의 범위는 700에서 960ml예요. 4.5kg 체중인 아기의 하루 총 섭취량의 범위는 770에서 1000ml예요. 아기 체중이 500g씩 성장할 때마다 분유량을 10에서 20ml씩 늘려가며 먹입니다. 아기에게 분유를 하루 1000ml 이상 먹이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모유는 제한이 없지만 분유는 1000ml 이상 먹어선 안 돼요. 분유는 사람의 젖이 아니기 때문에 아기의 소화기관에 무리가 됩니다. 간혹 아기가 너무 배고파하고 더 먹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이다 보니 1000ml 이상 된 날도 있을 거예요. 아기가 매일 1000ml 이상 먹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하루는 1000ml 조금 넘었다가 그 다음날은 1000ml 이하였다가 이렇게 조절해 주세요. 그렇게 먹여서 일주일 동안 평균 섭취량이 1000ml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성장할수록 수유 간격이 늘어나요. 수유 간격이 늘어나면서 하루 총 수유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기의 체중이 5에서 6kg가 되어도 하루 1000ml 이상 먹지 않아요. 생후 30일부터는 3시간 간격으로 먹이세요. 아기는 생후 30일이 되기 전에 자신의 수유 간격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려갈 거예요. 만약 생후 30일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2시간 간격으로 먹으려 한다면 수유 양과 수유 간격을 늘리는 시도를 하세요. 갑자기 확 늘리기보다는 천천히 늘려가면서 우리 아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만 시도해 주세요. 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7에서 8회 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kg 체중인 아기는 3시간 간격으로 100에서 120ml씩 먹고 하루 총 섭취량의 범위는 700에서 960ml예요. 5.5kg 체중인 아기는 3시간 간격으로 110에서 130ml씩 먹고 하루 총 섭취량의 범위는 770에서 1000ml예요. 아기의 체중이 6kg 이상 성장해도 하루 총 섭취량의 범위는 항상 700에서 1000ml로 동일합니다. 아기 수유 간격이 4시간으로 늘어나도 하루 총 섭취량의 범위는 같아요. 아기가 1회 최고량보다 더 먹는다면 4시간 간격으로 하루 6회를 먹이고 하루 총 섭취량의 범위가 700에서 1000ml 사이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